안녕하세요. 에덴 세댁입니다. 제가 저번 주 토렌스 알디 다녀온 후 조금 미련이 남고 그 근처 갈 일이 있어서 제가 가데나 알디를 잠깐 들렸는데 아몬드 케이크를 한개더 구매하고 싶어서 봤더니 아몬드 케이크는 없더라고요. 근데 또요 초코크림 케이크가 또 맛있다고 해가지고 구매 한번 해봤고요. 또 이것저것 구매했는데 그때 구매했던 그 복수가 너무 맛있어서 다 먹고 한개더 구매하고 이 파는 진짜 이날 딱요두개 남아서 겨우 요파 득템하고 강아지 간식 그리고 요 브랜드 소세지 아시죠? 그때 구매했던 요 독일 브랜드 이 브랜드 소세지 갈색은 없고 요 흰색만 있어서 요두 가지만 구매하고요. 그리고 요것도 예전에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요것도 구매했어요. 그래서 소세지는 3개 구매하고 옆에 있는 저 빈츠 저 과자도 다 먹어가지고 또 구매하겠습니다. 요 초코 케이크 영상 끝부분에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첫 번째 소개시켜드린 제품 요 냉동 홍합이고요. 저는 햄을 먹을 일이 저 혼자이기 때문에 가끔 먹고 싶을 때 이렇게 해 먹습니다. 일단 준비물은 저 냉동 홍합, 요 알디에서 한 구매랑 요 치킨 스탁 요것도 알디에서 구매한 겁니다. 그리고 요거는 트레이더조에서 구매한 키노아 저탄수 글루텐 프리 스파게티 면이에요. 일단 냉동 홍합을 열어보면 이미 이 홍합은 다 익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데워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. 파스타를 먼저 삶아 볼게요. 저는 파스타를 삶아서 이렇게 부면 설거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소테펜 요거 하나로 그냥 다 해볼게요. 파스타 면이 어느 정도 삶아졌으면 보통 10분 삶으라고 하면 저는 한 7분 정도만 삶고 물을 다 덜어내요. 면수가 자작하게 좀 남을 정도만 냅두고 그 다음에 바로 요 아까 냉동 홍합 있죠? 이거를 그대로 넣습니다. 그 다음 아까 보여드렸던 치킨 스탕 넣으셔도 되고 이 액체로 된거 넣으셔도 되고 코스트코에서 파는 그 고체로 된거 넣으셔도 되고 분말로 된거 넣으셔도 되고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없어요. 저는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피자 시켜 먹을 때왜 같이 딸려오는 그 레드페퍼 있죠? 이거 조금 넣었고요. 아까 치킨 스탁에도 간이 안돼 있고 해서 간 봐가면서 싱거우면 저는 소금 넣었어요. 아무 간이 안돼 있더라고요. 이 홍합에도 살짝 간이 돼 있긴 한데 이거에 넣기엔 너무 싱겁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버섯 가루. 이건 에치마트에서 구매했는데 약간 국물을 얼큰하게 해줘요. 그 대신 짜거나 달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국물을 얼큰하게만 해줘서 저는 이거 조금 넣었어요. 이제 다 됐어요. 이렇게 해서 접시에 담아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. 일단 접시에 담기 전에 제가 맛을 한번 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. 접시에 담아서 제대로 한번 먹어볼게요. 먹기 전에 집에 요 치즈, 파르마지아노, 레지아노 있으면 살짝 이렇게 뿌려주시고요. 일단 국물을 한번 홍합이랑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. 비리거나 잡내 이런 건 전혀 나지 않아서 그냥 살짝 데우기만 해서 너무 간편하고요. 일단 홍합도 정말 맛있었습니다. 살도 토실토실하고 살아있는 홍합 이렇게 해서 먹는 거 못지않게 저는 맛있었어요. 굳이 살아있는 거 힘들게 가져와서 닦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요 알디 홍합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.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. 예전부터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요 마라탕.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그 중국 마트에서 구매했던 그건 없어가지고 이거 구매했는데 맛있었어요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. 마라탕의 제일 중요한 이 중국식 넓은 당면. 이렇게 두껍지 않고 약간 두꺼운 것도 상관없고요. 일단 미리 물에 불려놨습니다. 그리고 이날은 배추밖에 없었어요. 청경채 넣어도 상관없고 저는 배추 있는 거좀 넣었고 그리고 감자. 그리고 요 마라탕은 이걸 한개다 두면 안 돼요. 이게 4인분 정도 되고 요거를 4분의 1 정도 넣은 게 1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물 500ml에 아까 마라 4분의 1 조각 넣고 끓여봤는데 제가 원하는 맛이 아니고 그냥 아무 맛도 아닌 그냥 링링한 맛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고 다시 공부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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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저 마라탕 조각만 넣고 물 넣고 끓이시면 안 돼요. 다른 준비 재료는 아까랑 같고요. 마라는 제가 2인분 끓이기 위해서 반 준비했고요. 감자 한 개랑 당면이랑 요 떡은 미리 불려놨고요. 그 오늘은 배추가 없어서 청경채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이 우유랑 사골국이었어요. 저는 우유는 홀푸드 가서 구매하고 사골국은 냉동실에 항상 있어서 요걸로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조미료는 미원, 치킨 스탁, 후추, 설탕 한 수저. 일단 사골국 500ml에 아까 잘라두었던 그 마라 반쪽. 저는 처음에
좀 많은 것 같아서 조만큼만 넣었는데 나머지 3분의 1 조각을 그냥 다 넣었습니다. 5분 정도 마라랑 사골국이랑 끓인 후 이 속 안에 이런 게 있어요. 저게 이제 무슨 향신료 같은 건데 이거를 건져내 주셔야 돼요. 망에다가 이걸 안 건져내니까 먹을 때 이렇게 박하향 그 이 특유의 그 마라 냄새가 나서 좀 별로였고요. 이거 할 때 옆에가 장난 아니게 튀겨요. 근데 이 기름 있죠, 이 마라 기름이 싱크대 옆에 튀면 이게 잘 안 벗겨지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행주를 좀 닦아 주셔야 돼요. 전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어요. 설거지가 5-6분 정도 다 끓인 후 진짜 끓일 마라탕 냄비 준비하시고 요런 망에다가 아까 그걸 걸러주세요. 정말 이 속 재료들이 많죠. 근데 저거 먹을 때 저는 예전에 그냥 먹었는데 조금 불편했어요.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먹었던 것 같아요. 우유 50ml 넣어 주시고요. 제가 먹어보니까 이 마라탕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우유 같아요. 우유를 넣어야지 이 고소하면서 이 맛있는 맛, 원래 레시피에는 그 분유 가루 같은 걸 넣는데 아무튼 우유 넣고요. 저는 미원 넣고 후추 넣고 아까 준비했던 치킨 스탁 넣었습니다. 저는 요 치킨 스탁 넣었는데 이건 조금 짜요.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 넣고 맛 보신 다음에 나중에 추가해 주세요. 저는 1인분만 먹을 거라서 반은 다른 그릇에 덜어놨습니다. 일단 오래 끓여야 될 재료부터 먼저 넣으시면 돼요. 저는 마라탕에 감자 넣는 걸 좋아합니다. 감자를 넣어서 그 전분가루가 나와서 그 마라탕이 약간 끈적끈적하면서 더 맛있더라고요. 제가 이 덜어놓은 거에는 설탕은 안 넣고 지금 먹을 거면 설탕을 넣었는데 이 덜어놓은 거는 제가 누굴 줬는데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설탕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끓은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청경채 넣고 이제 바로 먹어볼게요. 이렇게 끓이니까 생각보다 전혀 맵지 않았어요. 저는 되게 매울 건 줄 알았는데 저 마라탕은 그렇게 맵지 않고 얼큰한 맛이었어요. 예전에 제가 먹었던 마라탕은 그냥 이렇게 사골이나 우유 같은 거 넣지 않고 그냥 끓여서 먹었었거든요. 근데 그냥 그거는 맵기만 했어요. 이렇게 국물이 얼큰하거나 진한 맛이 있지 않았어요. 맛있긴 맛있는데 이 정도 맛은 아니었어요. 근데 이렇게 끓이니까 진짜 맛있었어요. 되게 부드러우면서 되게 얼큰한 맛이었습니다. 생각보다 이 우유랑 사골국이 이 마라 이걸 약간 중화시키면서 되게 부드럽게 매운맛이었어요. 마라 그 향 있잖아요, 중국 향. 그 향도 별로 안 나고 이 약간 우유랑 그게 조금 그걸 중화시키는 것 같아요. 저는 너무 맛있게 얼큰하게 너무 잘 먹었어요. 마라탕 아직 안 드셔보신 분, 마라탕이 어떤 맛일까 궁금하신 분,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레시피대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. 마지막으로 알디 초코크림 케이크, 아몬드 케이크도 맛있다고 하고 이것도 맛있다고 해서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. 근데 이 케이크도 이렇게 냉동되어 있는 거라서 상온에 좀 냅둬야 되는데 제가 좀 승질이 급해 가지고 힘들게 좀 잘라긴 잘랐어요. 완전 녹진 않은 상태에서 잘랐더니 끝에가 살짝 이렇게 완전히 딱 예쁘게 잘리진 않았는데 먹어보니까 이것도 생각보다 안 달고요, 괜찮았어요. 초콜릿이 막 그 미국 초코 케이크처럼 막 진하진 않았습니다. 뭐 가격 대비 뭐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맛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저기 위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는데 저게 무슨 팝콘 이렇게 뭔가 톡톡 씹히는 약간 그런 맛이었어요. 저희 남편은 아몬드 케이크보다 이 초코 케이크가 더 맛있다고 하고요. 저는 아몬드 케이크가 더 맛있었습니다. 아이들은 이걸 더 좋아할 것 같아요. 알디 가시면 저는 두 개 다 드셔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. 둘 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저는 맛있었어요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.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